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국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느 종목이세요? 기획판택입니다. 아, 어려운 거 사셨는데요. 변동성이 세잖아요. 이 종목. 안 세세요? 네, 안 옛날에 세세요? 옛날에 뭣도 모르고 샀습니다. 네, 매수가 비중이 정확히 다시 한 번만요. 1,500원에 10%입니다. 아, 이번에 이제 이게 이거는 급등주라 그래요. 급등주 해보세요. 네. 급등주. 이번에 나올 수 있을지. 네, 나올 수 있어요. 그렇습니까? 이런 종목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테마로 네네. 엮여서 움직인 거라 테마의 네. 시작과 그 테마의 거래, 그 다음에 네. 테마의 움직인 흐름을 잘 보면 돼. 이 종목은 5일선 타고 가요. 5일선 해봐요. 5일선. 네네. 지금 타고 있죠. 타고 있죠. 쭉 타고 가죠. 그러면 5일선이 네. 깨지냐 안 깨지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네. 거예요. 근데 어때요? 5일선 봐봐. 검게 놓게 제가요. 5일선 타고 네. 가죠. 예. 네. 급등주는 5일선 안 깬다. 법칙 해보세요. 예. 네. 급등주는 5일선 안 깨요. 네. 왜 그런 밑에 보면 봤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네. 이 박스권을 되게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네.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아직 한 살아있어요. 1,800원까지 갈 수 있을지. 네? 1,8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아니, 1,500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1,800원을 가요? 아, 다음에. 아니, 그만 생각해요. 아니, 1,500원도 안 갔는데 어떻게 1,800원을 간다고 그러고 제가 2,000원 간다고 그러면 전 나쁜 놈이지. 그럼 제가 다 살 거잖아요. 아니, 그걸 어떻게 알아, 그거를. 아, 맞잖아요. 아,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네. 올라가면서 네네. 있잖아. 올라가면서 걸리는 자리가 네네. 있어요.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매물 때. 매물 때 봐요. 매물 때 보면 여기 삐죽한 데 있죠. 여기 삐죽하죠. 여기 삐죽. 그죠? 여기 삐죽하고 여기 삐죽하죠. 그럼 여기 앞정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밟으면 피 나와요? 안 피나요? 피가 나죠. 아프잖아요. 그럼 얘를 넘어가야 될 거잖아요. 그 가격이 얼마예요? 1,200원, 1,300원이에요. 이 구간을 넘어가야 이 구간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이 구간이 넘으면 또 1,500원에 매도물 때가 많이 있어요. 그걸 또 이걸 넘어가면 아까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하셨던 1,800원짜리가 매물 때예요. 그러니까 이 자리는 좀 더 그 1,300원을 넘어가면 그 1,500원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,300원짜리를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. 근데 힘이 있어요. 지금은 거래가 없이 5일선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누가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. 매수 주체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. 왜 그러냐면 5일선을 깨지 않고 5일선 잡아가잖아요. 센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급등이 나오거나 한번 빵 튈 수가 있어요. 그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. 오래 갖고 있지 마세요.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튀면 매도. 튈 때 강하게 올라와요. 그럼 강하게 매도 치고 나오는 거예요. 알겠죠? 네, 네,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